안녕하십니까. 영주방송의 조규호입니다. 영주방송은 영주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영주에서는 풍기인삼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풍기인삼축제를 지금 다녀왔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 소식입니다. 지금 2016년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풍기 올라가면 그 나은 천이 천막 부스로 꽉 찼습니다. 관광버스들이 꽉꽉 몰려듭니다. 역시나 작년에 조금 그럼 뭐 문제적에 말이 좀 있었던 얘기지만은, 원래는 영주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조직위원회와 같이 풍기인삼 아닌 인삼은 축제장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취했고, 그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그런 홍보에 따라 가지고 외부인들이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어요. 예. 말이 없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방송도 현장에서 캐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예.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런 팜프렛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고, 행사들도, 현장 행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1회 통키타 페스티벌 해가지고 16일날 일요일날 오후 2시에 특설링에서 하는 건데, 아주 이것도 물론 이 통키타 페스티벌 같으면은 젊은이들이 출전하겠지만은 12개 팀이 깐충하게 막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삼 캐기 체험장 행사, 이것도 지금 나와 있고, 페스티벌 많습니다. 행사는 보니까 또 행사장의 별미는 또 저 특미, 별미, 장점,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많아요, 많아요. 꽂는 냄새, 찢는 냄새, 아이고 엄청나요. 뭐 인삼으로 만들었는 것도 뭐 주고, 또 뭐 비누도 막 나눠주더라고요. 응? 비누도 나눠주고, 그 안에서 홍차도 막 나눠주고, 아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좋아요. 행사 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15일부터 23일까지 행사가, 아유 참, 제 주관하는 측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빽빽해. 저는 이제 방금 어떤 행사를 보고 왔느냐 하면은, 인삼축제장에서 그 가장 행렬이 있습니다. 가장 행렬. 주세봉 풍기 군수 행차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맨 앞에, 제가 오늘 영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군악대가 빵빠방 하면서 막 나가고, 그 다음에 주세봉 군수 행차가 나가는데, 주세봉 군수역으로 장욱현 영주시장이 도포 떡 있고, 주세봉 군수 모양으로 떡떡 걸어갑니다. 예, 걸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은 풍기인삼 아가씨들이 아직 이제 예심 끝내는 아가씨들인데, 발랄한 생기, 발랄한 인삼 같은 그런 아가씨들이 쫙쭉 따라갑니다. 아주 막 인삼이네요. 사람들이 보려고. 그리고 그 뒤에는 기관단체장들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규일 국회의원하고 김현익 시장하고, 근데 시의원들이 별로 안 보여요. 내가 사람을 잘 몰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김현익 의장하고 이재용 시의원하고나 밖에 모르겠더라고. 아, 다른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그림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의원들 많이 바쁜가 봐요. 바쁩니까? 시의원들 지금 말 많지요?
시의원들이 별로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보면은 민인기 부시장님이 참 풍차도 거창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멋있는 분이지요. 민인기 부시장님이 딱 하고 그 뒤에는 보니까 또 이영선 소백춘추 우리 언론계 아주 대언론이시죠. 이영선 춘추 회장님이 딱 가시고 그 뒤에는 인삼 조형물이 가는데 실가소장들이 그 시청의 실가소장들이 한복을 다 입고 가는데 국장들도 보이고 과장들도 보이는데 과장들은 별로 안 보였어요. 과장 몇 명 없었고 읍면장들이 많더라고. 장기진 그 읍장을 비롯해 가지고 조광기 단산 면장 장태형 부속 면장 정기대 과장이구나. 그런 분들이 쫙 갑니다. 저간에 아주 지금 이번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칠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인삼을 완전한 100% 순도 100% 풍기 인삼으로 치른다 그러니까네 관광차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저 주관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어요. 그 마쳐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저거 안 보여주고 마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치는 시간도 조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요번에 보면은 여기 또 풍기 인삼 축제 하는데 초대 가수들을 그 민요 가수들을 트로트 그 가수들을 또 와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하여간 이번에 관심 있게 보십시오. 관심 있게 보시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인삼도 사가지고 가시고 그래 하십시오. 요번에 그거 가장 행렬은 우리 영주에 아주 유명한 연출가지요. 조재현 영주 예술촌장 저 북지에 그 예술촌이 있는데 촌장님이 요즘 요번에 아주 기획하고 연출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아 잘하셨어요. 아주 모두 막 박수치고 아 좀 조형물도 잘 만들었다고 사진을 보는 거하고 실물 보는 거하고 달라요. 예. 여러분들 요번에 인삼축제는 100% 순도 100% 풍기 인삼으로 치르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인삼 꽉꽉 눌려가지고 많이들 사가지고 좋은 약효 보십시오. 예, 우리 제가 갖고 온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영주방송은 영주 시민뿐 아니라 인근 우리 영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역의 기관단체가 여러분들께서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신우주체 의원을 비롯해서 김현진 시의장에 그리고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과 우리 지역 기관단체장님들이 함께 대형 행렬 행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아주 대형 통기 인상 모형이 지금도 마지막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기 인상 넘버원을 뜻하며 네, 대형 통기 인상 조형물이 주세부분수 행사 대형 행사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훈련 잘 하신 거예요. 네. 아, 매일 또 오겠습니다.